역시 형은 그런 게 잘 어울린다. 남자 새끼가 티키즈를 뒤집어 까입는 새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볼수록 네이징 되지. 네. 스틸바이엔드도 있고 우르르크도 있고. 어? 준이 아타나베 갔어? 어? 야, 여기 혁준이 스타일이네. 마침 모드로. 어? 이거 귀엽다. 가격 얼마일 것 같아? 28만원. 83,000원. 미쳤다. 어, 괜찮은데요? 그치? 네. 이거 나 마틴 로즈 새끼 큰 거 있습니다. 이거는 마틴 로즈랑 콜라보는 아니고 그냥 이 브랜드 단독입니다. 맞아. 어. 8만원이면 괜찮은데? 이거 저게 또 올해의 색이잖아. 괜찮아서 그런 거 따지면서 하지 마. 방금 너무 너무 경신 같았어. 장펄 고치. 어? 주니어 아타나베네. 주베티카랑 콜라보. 야, 근데 이런 거 싫어. 주니어 아타나베 팻 이런 패턴 쓰는 거. 어? 여기 거기 맞네. 추억 아이템 이거. 아 33만원 괜찮네. 아, 이거 흑청이다. 와. 기장 봐. 이거 그, 지금 입으면 어떻게 될까? 그, 옛날에는 난 기장 수선하기 싫어가지고 다시 팔았거든. 너무 길어가지고. 민방위. 홈대 가라성 민방위 위원장은 이거. 더블 탭스랑 반스 콜라보. 어, 귀여워. 이런 게 별거 아니어도 입으면 이게 옛날에 그. 어? 그거 아니에요? 넘버나인 언더커버 이런 거 유행할 때 이런 티셔츠가 유행했어요. 그... 처음 보는 분인데 어쨌든 이런 게 유행이었어. 이렇게 입고 스키니진 입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형, 형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남자 새끼가 디키즈를 뒤집어 까입는 새끼거든요. 야, 하레 옛날에 진짜 유행했던 일본 분인데 지금 일본에서도 거의 보기고.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근데 베이컨 진짜 작다. 옛날엔 옷 작았지. 근데 옛날에 저것도 크다고 했다니까. 옛날에는 와, 옷 진짜 얼마나, 크게 나온다 막 이랬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작았던 거야? 어, 혹시 뉴진스 팬이세요? 하이퍼. 멋있긴 하다. 너무 유행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입으면 요 옆이 있는데 이것도 이쁘겠다. 스틸바이 엄청 단정하지. 진짜. 네. 아,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 네. 아, 지금 좀 안 어울려요. 근데 이쁜데 옷? 진짜 군더더기 없다. 역시 형은 그런 게 잘 어울린다. 근데 지금 착장 괜찮은데요? 이쁘다 이거. 여기다가 진짜 그 디오롬모 청바지까지 옛날 그 시절 그 스타일. 이거 봐요. 28이라서 젊다고. 옛날에 대학생 때 28. 30 이거 봐. 그래. 오. 야, 진짜 옛날 클래식이다. 오. 오, 멋있다. 오, 어릴 때는 엄청 길어 보였는데. 오. 엄청 잡히는 거 봐. 오. 괜찮은데요? 혁준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가 감기인 네. 스타일이야. 자, 감기인 스타일이죠. 아, 이게 30을 입어야지 내가 맞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28을 입었으니. 이 아마 19 바스 정도 되는 거지. 17.5 바스는. 야, 근데 충격이야. 네. 접히는 주름이 여기 있어. 원래는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옥션이 제대로 찐 거죠. 동양 커트 코베인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고쳐야 돼. 근데 오히려 그거 입으니까 키가 안 작아 보여. 안 어색하다. 요즘 나오는 스키니보다 오히려 더 요즘 거 같아. 맞아. 형 지금 사도 되겠는데요, 그거? 아, 근데 이게 웃기잖아. 여기 무릎 접힌 부분 주름이 나 종아리 오잖아. 아, 좀 그렇네. 갑자기. 나한테 한 15cm 긴 거야. 아, 모르고 보다가 알고 보니까 좀 그렇네. 근데 진짜 이쁘다. 멋있다. 잠겼어.
이너사이. 네, 그거 입고 페도라 쓰면 멋있긴 하겠다. 이것도 왓컨에. 이것도 스틸바이 엔진. 이것도 깔끔해, 진짜. 약간 코스 느낌 나는데요? 어. 왓카다. 왓카. 아, 이거 예쁘다. 어? 제 사이즈 아니야, 이거? 1사이즈야, 이게. 일본 1사이즈는 나도 아, 작아. 이... 와, 시티보이다. 내 나이를 찾았습니다. 아, 근데 괜찮은데요? 아니, 너무 올드해보진 않는데? 더 목이 늘어진 티셔츠랑 입었는데. 아, 맞아, 맞아. 약간, 아, 약간 흥성수다. 감독님. 나 진짜 영화 감독 같아. 내가 이 색이 잘 받아. 이거 어디 점잖은 자리 갈 때 입으면 되게 졸라 핀 게 살이. 야, 내가 점잖은 자리 갈 때 옷이 있는데 말이야. 33만. 이거 한번 입어볼까? 이게 3 사이즈야, 또. 3이면 라지거든. 라지. 오. 이게 3이야. 지금 입은 옷 지금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나 이제 요즘 진짜 딱 맞는 옷이 좋아. 딱 맞는. 너무 좋아. 와, 작아. 옛날 옷이었어. 와, 이게 미지입니다. 근데 진짜 일본인 느낌 그대로 왔다. 야래 야래. 63만 원. 근데 겹는. 아, 더 유명해져서 행사장 불러주면 이런 거 입고 관종인데. 괜찮은데요? 저도 요새 테슬이 좀 가지나가지고. 어, 작년부터. 너 입어볼래? 네. 근데 이거 리버시블이라서 이거는 사면 평소에 입겠는데? 잠깐, 나 한번 뒤집어서 한 번만 입어. 이거 사놓고 행사장 같은 데서만 입으면 아까우니까 평소에는 그냥 뒤집어서 입다가.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입고 다녀. 만약에 어디서 불러줬다, 파티에서 그냥 뒤집어서 다시 입어. 입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괜찮아. 어? 맞는데? 될 것 같은데? 어? 그의 꿈.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근데 뭔가 너무 얇아서 힘이 안 느껴져요. 두렵게 까다롭네. 제 건 아니다. 나 다시 이거. 형이도 잘 어울린다. 에이, 어디서 입냐. 형, 은근히 사놓고 애물단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당연하지. 네. 근데 멋있긴 하다, 옷이 멋있네. 초밥집에서 초장하고 간장 따라주세요. 자, 너 이거 더 먹어. 귀엽지 않냐? 아, 근데 보면 볼수록 네이징이 돼가지고. 그치, 근데 볼수록 네이징 되지. 네. 근데 너도 입으라고 하면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돼. 아니, 지금 인스타 투표를 해봐요. 아니, 그 내가 셉셉이도 아니고 남한테 물었어. 아, 그거 맞다. 20분 셉셉이도 아니고 가격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면 100%예요. 애물단지. 가격 한두 푼도 안 해. 3월쯤에 옷이 또 다 바뀔 거예요. 아, 진짜요? 저희가 또 바잉하러 좀 있으면 해외도 갈 거라 연락 주시면 컨텐츠 네. 촬영.